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3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김서영입니다. 네, 오늘 암호화폐 시장 초록불이 넓고 환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대부분 알트코인들 반등에 성공하면서 초록불 연출하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4.11% 상승하면서 11,810달러 기록하고 있고요. 네, 오늘 바이낸스 코인이 8%대, 트론이 5%대, 에이다가 6%대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네로도 8%대 기록하고 있네요. 네, 1, 2% 상승하는 화폐들보다는 3%에서 4% 또 그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화폐들이 더 많이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수치 코인마켓캡에서 살펴볼게요. 현재 시장 가치는 3,220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65.3%까지 상승했습니다. 상위 100개의 암호화폐들 순위를 쭉 보시면 대부분 코인들 오늘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에요. 1위부터 10위권까지 쭉 살펴봤을 때도 하락하고 있는 화폐들 보이지 않고요. 20위권까지 넓혀봤을 때 소폭 조정받는 화폐들은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 코인들 좋은 흐름 연출하고 있고요. 21위에 링크되어 있는 크립토닷컴 체인이 10%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순위 쭉 내려보시더라도 오늘장은 하락하고 있는 화폐들보다는 상승 흐름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이에요. 조정된 거래량 위주의 거래소 동향 잠시 살펴보면요. 1위 바이낸스, 2위 OKX, 3위 후오비 글로벌이 차지하고 있고요. 1, 2, 3위에 랭크되어 있는 거래소들은 24시간 거래량 위주로 거래량을 20%에서 30%대까지 줄여나가주고 있습니다. 국내 업비트 순위 확인해보시면 현재 29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16%대 거래량 줄여나가주고 있네요. 국내 시세 빗썸에서 확인해보시면 현재 빗썸에서 비트코인 2.41% 상승한 1,418만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위 쭉 내려보시면 대부분 화폐들 상승하고 있고요. 에이다가 10%대 상승폭 기록하고 있네요. 하락하고 있는 화폐들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 화폐들도 소폭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업비트 이동해보시면 거래대금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재 전일 대비 2.99% 상승하면서 1,418만원 선 마찬가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순위 쭉 내려보시면 업비트에서도 하락하고 있는 화폐들 찾아보기 쉽지 않네요.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3%대 하락하고 있고요. 네, 순위 쭉 내려보시더라도 업비트에서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 찾아보기 힘듭니다. 네, 오늘장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11,200달러 이상으로 가격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뉴스BTC 기사부터 살펴보면요. 최근 일본 거래소인 비트포인트가 해킹을 당했고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그 시점에 2.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코인데스크 보도를 통해서 비트포인트 해킹 사건을 잠시 보시면요. 일본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포인트 암호화폐 자산으로 3,200만 달러를 해킹당했습니다. 비트포인트는 목요일에 이러한 움직임을 파악하고 어제 금요일 모든 암호화폐 거래, 예금 및 인출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를 중단했는데요. 어떤 유형의 자산이 손실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비트포인트의 모회사인 리믹스포인트는요. 불법 유출 중 2,300만 달러가 고객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비트포인트 해킹 이후에 그 소식이 전해지자 비트코인이 2.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비트코인은 6월에 있었던 큰 폭의 상승에 이어서 15,000달러 이를 넘어서 18,0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지만 11,200달러 선을 유지해 나가지 못한다면 만 달러 이하로의 하락도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내지 중기적으로 가격 탄력성은 참여 수준 또 가격이 어디 쪽으로 돌파를 할 것인지 그 방향에 달려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높은 거래량이 필요시 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스스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지지자가 아님을 밝히고 또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매우 높고 가치 기반이 거의 없다는 언급을 이어나갔는데요.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 등이 연이어서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밝히면서 비트코인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는 다시 반등을 한 이후에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향방 또 가격 움직임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광산이 가스 유정 소유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라는 비트코이니스트 기사인데요. 일단 알버타에 있는 캐나다의 가스 회사들은 비트코인 광산에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수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에 기반을 둔 비트코인 광산 회사인 프란시스 폴리오트에 의해서 구현이 되고 있는데요. 폴리오트는 이러한 추세가 가스 회사들에게 유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스 유정 소유자들의 거대 문제를 해결하고 또 갇혀있고 현금으로 바꾸기가 어려운 비유동 에너지 자산들을 자원들을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요. 트루디지털이 CFTC 규제,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를 출범할 계획입니다. 기사를 쭉 보시면 현지 시간 12일 뉴욕 소재 핀테크 업체인 트루디지털 홀딩스가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를 출범하기 위해서 트로이엑스 등록권을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 CFTC의 규제가 적용되는 트루이엑스 라이센스를 활용해서 CFTC 규제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트루디지털은 트루이엑스 선물계약시장 또 SEF에 대한 CFTC 등록권을 인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해당 계약은 CFTC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트루디지털이 CFTC 승인을 받게 된다면 그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비트코인 파생상품 거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AMB 크립토 기사인데요. 코인베이스, 이토로, 그리고 서클이 상위 20개, 20개 핀테크 스타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사를 쭉 살펴보시면 최근 발표된 글로벌 핀테크 기업 탑20에 암호화 기술 기반 스타트업 3개가 순위권에 포함된 건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 계정 수는 코인베이스가 약 2천만 개, 이토로가 약 1천만 개, 서클이 약 7천만 개로 기타 핀테크 기업과 비교해서도 월등히 높았습니다. 특히 코인베이스 기업의 가치는 80억 달러로 미국 핀테크 기업인 크레딧카르마, 또 온라인 금융 플랫폼 업체인 소파이 등 상위권 기업과 비교해서도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블록미디어 기사인데요. 레딧 커뮤니티에서 전기 요금에 따른 비트코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는 소식입니다. 2030년쯤이면 비트코인 채굴에 소요되는 에너지 비용 문제로 인해서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레딧 이용자 중 한 명이 컴퓨터 엔지니어이자 블록체인 전문가인 자신의 친구가 높은 전기요금 때문에 비트코인이 11년 안에 채굴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는데요. 유투데이는 소셜미디어 등에서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에너지 비용 상위 문제로 채굴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게 될 것이며 채굴업자들이 없어진다면 비트코인 채굴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레딧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의견이 블록체인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비관적이라면서 부정적인 반응도 이어졌고요. 일부 이용자들은 재생에너지 사용이 일반화되고 또 신기술이 개발되면서 전기요금도 인하될 수밖에 없는 만큼 비트코인 채굴이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 볼게요. 2019년 7월 CME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2.22% 상승한 11,99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 살펴보시더라도 오늘은 초록불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요. 대부분 화폐들 반등 이후에 상승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2019년 4월부터 굿모닝 비트코인 주말 진행자를 맡아서 여러분들께 여러 이슈들 또 소식들 전해드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부로 방송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 가지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또 좋은 격려 칭찬의 말씀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여러 피드백까지 가감없이 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고요. 계속해서 블록미디어 또 굿모닝 비트코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올 무더위 여름도 잘 나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아쉬운데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